몇달 동안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심신이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너나 없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는 골치 않는데 이상하게 사는 게 갈수록 힘이 듭니다. 그죠? 예.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격려할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부터 위로해 주세요라는 그런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예. 그 머릿속에는 자꾸 이 책임에서 벗어날 궁리만 하던 차에 저를 꾸러앉히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더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생각하고 닮아가고 그 다음에 행하려고 애쓰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영어로는 컴포터입니다. 예, 컴포터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곁을 의미하는 라틴어 콤과 그리고 힘을 의미하는 라틴어 포르티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컴포터. 성령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으므로, 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고 하더라도,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로 인하여서 멀 수밖에는 없지만, 성령은 영이심으로 가장 가까이, 때로는 내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리 어두운 혼돈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예.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네. 그 참혹한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만 오신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심각하고 참혹했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과 또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성경에 계시된 성령님을 찾아서, 성령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저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덧입기로 하였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호칭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뭐 꿈을 꿨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호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품과 그 하시는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와 깊고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 땅에서 우리로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누가 자기 자신이 그리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장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천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장탄식은 과거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서 자기가 느꼈던 자기가 몸 깊이 체험했던 바를 토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자,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생긴 오해로 수많은 자체 내, 교회 자체 내 오류들이 발생하였고,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기독교 신자들을 희화화한 그런 내용들이 많죠. 주로 할렐루야, 믿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도 바로 이 오해로 인한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잃은 것도 이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큰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 오해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특정한 능력이 내게서 생긴다면서 그 사람 믿음,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의 능력을 받고 투시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는 말로 그 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종교 엘리트로 스스로가 또 다른 사람이 함께 떠받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 그러면은 신내림을 받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무당과 같은 종류의 기독교 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해냅니다. 전기가 이렇게 이제 전류를 타고 전선을 타고 흐릅니다. 사람들은 그 전기를 사용하는데 아주 고마운 데 많이 쓰죠. 그렇죠? 불도 밝히고 따뜻하게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인가를 생산하기도 하는 그런 좋은 데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용하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기로 때로는 전기 고문도 하고 사람을 해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성령을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발전기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로부터 나오는 전기를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오류입니다. 이때 전기를 오용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능력을 오히려 군림하고 미혹하고 휘두르고 이득을 챙기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 교주들이 전부 다 소위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발전기라면은 성령님도 역시 발전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어이고 성령 하나님이 목적어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어준다는 그러한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첫째,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고 왜 부어주신다고 하셨냐 하면은 비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비를 맞습니다. 그것처럼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최고의 선물? 그것은 그 아내나 결혼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재산과 외모와 능력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생각입니다. 결혼의 최고의 선물은 사랑하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거이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전체를 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발전기라면은 성령 하나님도 발전기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 위에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성령 강림 후에는 바로 내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위로와 격려와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나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곧 여호와는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정의를 갖추고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십니다. 곧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제대로 받고 누리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하고 손을 얹은 즉 낫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 중에 은사 중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셨듯이 그 사람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소위 성령을 받았다는 종교 엘리트들의 행태와 예수님의 그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아, 그 사람 손 얹으면 다 나. 방언, 뭐 예언 뻥뻥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요? 삼위니까. 예.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금명 판명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만약에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간다면은 어떻게 교회 돈을 횡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업체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의 몸이라면서 주님의 몸, 교회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거짓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그것은 성령은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특정한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한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의 극치이자 완성임을 드러내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 하나님 없이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논의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저 죗값을 대신 치르고 그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자. 이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진리를 가르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조차도 그죠? 평생 동안 나쁜 짓만 하다가 가장 참혹한 처형을 당한 그 강도도 주여 당신께서 하늘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고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활짝 열어놓은 그 구원의 문으로 가면은 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의 법에 의해서 자기가 질질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본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는 것인데 원치 아니하는 죄만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 더불어서 너와 내가 더불어서 자유와 평화와 풍요를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적인 속죄와 성령 하나님의 성화 사역, 이세 사역은 똑같이 우리 구원에 필수적이며 또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받는다? 아니요,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세 사역 모두 다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고 또한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구원의 그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세 사역,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사역 충분하다는 얘기는 신천지의 이만이나 통일교의 문선명이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사역은 절대로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쵸? 그 아들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자녀이니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업, 예, 하나님의 유업, 예, 하나님의 그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인간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상속하더라도 떵떵거리고 사는 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유업을 받은 사람인데, 예. 그런데 나는 왜 이토록 무기력하고 지쳐있지? 하는 반문이 들죠, 그죠?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으며, 예. 아까 말했죠? 성령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받는 거야. 내게는 주시지 않았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느냐? 성령을 이미 받은 것이다. 네. 둘째는 그래서 내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첫째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하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예, 전문용어로 노가다라고 그러죠, 그죠? 예, 노동자로 힘겹게 살던 김상용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 근데 어느 날 많은 액수의 재산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니, 집도 절도 없이 평생 고생하는 놈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래요? 화가 나서 그걸 들고서 세무서로 쫓아갔습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얼굴도 모르던, 예, 일찍 고아로 혼자서 떠돌아다녔거든요. 얼굴도 모르던 자신의 조부께서 시골에 많은 땅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땅 주인 찾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네. 네. 통해서 알게 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땅을 찾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 많으면은 있죠. 네. 분쟁만 일어납니다. 네. 내게 이미 임한 성령의 능력, 그것도 모르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김상용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딱한 것입니다. 훨씬 더 딱한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위로와 격려의 그 파워는 목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미 내게 임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오니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와 능력을 확인하고 또한 발휘하여서 날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